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부부. 하지만 부부에겐 할 일이 남아있다. 오늘 팔다 남은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 집에 와도 편히 쉴 수 없는 부부다. 아, 여기 우리 가게지 뭐. 동강마트 가든 가게지. 가게인데 물건이 없어 좀. 응. 아니, 하면 뭐 문 닫은 지가 한 10개월. 문 닫은 거예요? 응, 10개월이야 이거 하면 뭐. 1년이 다 됐네. 아니 뭐 이래 이제 내 가게 좋은 가게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했는데 뭐 영월이 경기도 없고 또 내가 뭐 또 잘 못한 것도 있겠지 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이러고.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해 버린 장사. 지금은 텅 빈 가게지만 물건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아야만 했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다. 뭐 말할 수가 없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걸. 뭐 그냥 말할 수도 없이 그냥 힘들었고 많이 어려웠고 그렇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물 트럭이 쉬는 날이다. 창고를 누볐던 만물 트럭도 휴식을 취하는데 집안에서는 아침부터 딸그락딸그락 애속심은 분주하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남편과 함께 장사를 다니니 집안일은 이렇게 쉬는 날 몰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일요일에도 쉴 시간도 없이 계속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이 많아. 하루도 쉴 수 없는 아내는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다. 집안 하나도 안 더. 장사하는 것만. 아버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말해도 안 통해. 안 해주니까 아예 말도 안 하고, 안 하고 싶고 지쳤으니까 이제는. 집에 있을 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병철 씨. 여유롭게 뻥튀기 먹으며 TV 보는 남편이 오늘따라 이렇게 미울 수가 없다. 뭐? 못 봤어요. 아유 진짜. 아, 좀 일나서 빨리 청소기 좀 돌리고 해. 아유 정말. 아유 나 바빠 죽겠구만. 정신도 해야 되는데. 지쳤어. 얘기 안 하는 게 나 덜 속상해. 얘기하면 자꾸 속이 상해. 왜 할 때 해? 왜요? 같이 일하시잖아. 응? 일하실 때 같이 일하시고 한데. 응. 집안이 어머니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도와주세요? 응? 도와줄 게 없어. 오늘따라 잔소리가 많은 아내의 눈치가 보였는지 병철 씨가 웬일로 트럭 청소에 나섰다. 처음 결혼할 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느라고 약속했건만 아들, 딸 다 키워놓고 여유로워야 할 때 형편이 더 어려워졌으니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힘든 나날이다. 차가 돈 벌어주고 자식보다 더 하지 뭐. 그리고 이 차가 물건을 다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 없이는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정성이 우리가 많아. 힘든 시간 이 만물 트럭에 있었기에 부부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 대충 집안일을 마친 부부가 외출을 하려는지 서둘러 준비를 한다. 남의 양말 진게 잘 안 되네. 장사도 쉬는 날, 어디를 가려는지 만물 트럭까지 끌고 집을 나선다. 오늘은 또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산세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어딘가를 향해 신나게 달리는 만물 트럭.
오늘 자리 잡은 곳은 온통 초록의 세상 강원도의 작은 계곡이다. 모처럼 나들이를 나온 부부. 계곡물 한가운데서 뭔가 열심이다. 뭐라는지 아까부터 병철 씨가 힘을 쓰는데 그 옆에서 그물을 들고 대기 중인 아내 애숙 씨. 부부가 합세해 고기잡이에 나섰다. 하나도 없네.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할까? 아, 여기는 안 돼. 고기가 잡히지 않자 결국 자리 탓을 하는 부부. 과연 오늘 안에 고기잡이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말짱깡이래, 말짱깡. 그 아버님 시력이 안 좋고요, 어머니. 에이, 고기도 내가 잘 잡는데 못 잡네. 한 마리도 안 들어가네. 아내의 꾸지람에 마음 상한 병철 씨. 다시 한번 있는 힘껏 솜씨를 발휘해보는데. 너무 좋아. 기분도 좋고. 진짜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왜요? 그동안 안 나오셨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 왜? 힘들고 이제 이러니까 집에서 그냥 계속 쉬고 나가자 그러면 말도 안 듣고 계속 그냥 강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나만 쎄 빠지게 이런 건 한 번도 없었고. 오늘 이렇게 강에 오니까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자주 나오자 그래야 돼. 고기를 잡았으면 그 다음은 매운탕 끓이기. 단골 가게 식당 주방을 잠시 빌려 매운탕을 끓이기로 했다. 수제비도 많이 넣어가지고 맛있게 끓이고 있어요 지금. 기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모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런 날이 별로 없잖아요. 아주 정말로 어째 한번 처음 나와. 처음 3년 만에 처음 나왔어. 모처럼 장사를 떠나 시름을 잊을 수 있으니 행복한 아내다. 드디어 수제비 뚝뚝 떼어놓고 끓인 매운탕을 맛볼 시간. 큰 거 건져갖고 우리 신랑 잡느라고 애썼는데 한 마리 줘야지. 어디 갔나? 보인다 보인다. 우와 여기 있다. 자 그릇 주세요. 맛있게 많이 먹읍시다. 국물. 자 자기도 빨리 끓이고. 함께 고기를 잡아 야외에서 끓여 먹는 매운탕.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내가 아까 이것도. 맞네요. 잘 건졌네요. 기대한데. 아마 더 맛있을 거래요. 본인이 했기 때문에. 맛이 억수로 맛있어. 아유, 꿀맛이지 뭐. 이래 와서 처음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어. 자주 해줘요. 처음 먹어본대요. 부부는 그동안 사느라 바빠 잠시 잊고 지냈던 것들을 꺼내놓는다. 오고 이러면 청소도 좀 도와주고 청소기도 좀 하고 이래줘. 맨날 같이 나갔다 같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힘드는 건 알아주면서 좀 도와주고 이래야지. 나는 갔다 오면 설거지 할라네, 청소 할라네, 빨래 할라네 이런 거 다 하고 이랬는데 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째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계속 도와줘야지. 말로만 도와줘? 아니야, 그래도 도와줘. 아무 사람이.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 청소기도 돌려주고 빨래도 좀 엮고 막 이래도 되는데 내 밥할 동안 빨래는 내가 할 줄은 몰래 안 하지 뭐. 세탁기 이어가지고 뭐뭐 늘리라고 하면 뭐 하면 되지. 안 하니까 그렇지. 할 줄은 몰래 안 하지.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해줄 거야? 어? 한 세 번? 일곱 번 해야지. 하루에 한 번씩.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해갖고 내가 밥할 동안 자기 들어와서 청소기 좀 해. 정말 그러니까 세 번만 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해야지. 뻥치지 말고.
찍고. 이래 옷을. 복사기. 쭉. 그럼 이제 본다니까. 이제 본다니까. 꼭꼭 찍혀. 복사기 고장나가, 이제. 과연 병철 씨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다시 찾아온 일상. 병철 씨의 하루가 시작된다.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매일 새벽 6시면 나갈 준비를 하는 부부. 아직 눈엔 잠이 붙었지만 몸은 자동으로 움직인다. 매일 장사를 나가기 전 나란히 만물 트럭을 타고 물건 사러 가는 것이 부부의 일과. 올라갔다 와요. 네, 갔다 올게요. 예. 이렇게 만물 트럭의 하루가 시작된다. 이틀 걸러 한 번씩 물건을 사는 다른 만물 트럭과 달리 싱싱한 물건들만 싣고 달리는 게 부부의 철칙. 오늘 병철 씨가 시장에서 제일 먼저 산 것은 모종이다. 이 정도 사세요? 네? 이 정도 팔아. 다음은 식료품들을 구입할 차례. 부부가 꼼꼼히 물건들을 챙기는데 아내가 물건을 골라 담아놓으면 남편은 얼른 차에 실어 나르니 이럴 때 보면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그 덕분에 오늘도 만물 들어가는 다양한 물건들로 한가득이다. 많이 다닐 때는 우선 뭐 닭도 있고 쌀집 있고 생산집 있고 또 이제 건어물집, 건어물도 여기저기 이제 싼 데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야채집, 계란집 또 뭐 이제 삼겹살 뭐 이제 많지 뭐. 하는 물건이 다양하니 물건 사는 일도 쉽지 않은 게 만물 트럭 장사. 또 다른 물건을 사러 자리를 옮긴다. 두 개하고 안약하고만 사면 되지. 안약이 눈이 뻑뻑해 가지고 눈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 옛날 모아이더라고 이래 얘기하면 돼. 한참 물건을 사러 다니던 부부가 이번에 차를 세운 곳은 약국. 단골 어르신의 부탁이다. 다른 건 몰라도 약은 잊지 않고 사다 드리는 부부다.